여러분처럼 오픽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돌발 주제를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선택 주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돌발 주제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까지는 선택 주제에 대한 기출 문제도 부분적으로만 공개되어 있었지만 제가 최근에 총 10개 영상을 통해서 오픽 수업의 인기 주제 26개에 대한 기출 문제를 국내 최초로 100%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하면 답변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지만 돌발 주제를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픽 돌발 주제가 도대체 무엇이고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오픽 돌발 주제를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3년 동안 오픽만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오픽 보물찾고 찾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봤는데요. 우선 제가 그동안 받았던 돌발 주제 관련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엄선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다음에 돌발 주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돌발 주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돌발 주제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시죠. 돌발 주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오픽 수업의 항목에는 없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제라는 의미입니다. 정식으로는 General Topics라고 하는데요. 직업, 신분, 나이, 성별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그 누구와도 관련 있는 매우 일상적인 주제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돌발 주제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우리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 자주 언급하는 주제들은 아닌데 불쑥 튀어나오는 출제 방식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픽 시험에서 돌발 주제가 왜 출제되는 것인가요? 오픽이란 시험이 컴퓨터를 활용한 면접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종류를 막론하고 면접 상황에서는 반드시 돌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할 때 돌발 문제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네 번째, 오픽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돌발 주제는 몇 개나 되나요? 대략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돌발 주제는 약 20개 정도 됩니다. 다섯 번째, 자주 출제되는 대표적인 돌발 주제들은 무엇인가요? 오픽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총 21개의 돌발 주제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노트에 기록을 해두세요. 여섯 번째, 오픽 시험에서 돌발 주제는 모두 몇 개가 출제되나요? 잘 아시겠지만 오픽 시험은 3단 콤보가 4개, 그리고 2단 콤보가 1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주제가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거주지를 포함한 선택 주제가 3개, 그리고 돌발 주제가 2개 출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 주제와 돌발 주제의 비중이 3대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픽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각 콤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두 아시죠? 살짝 헷갈리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2번, 5번, 8번, 11번, 14번 이렇게 5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돌발 주제가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심지어 오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도 돌발 주제가 2개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해 들었는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픽 시험을 본 분들 중에 처음 접하는 생소한 문제들을 무조건 돌발 주제라고 생각한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오픽 난이도 3단계부터 6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면 총 15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도대체 몇 문제들 가운데 나에게 15문제가 출제되는 것일까요? 오픽 문제 전체는 약 2000문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선택 주제와 관련된 문제임에도 처음 접해본다라는 이유로 돌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돌발 주제가 3개나 나왔어요. 저는 돌발 주제가 4개나 나왔어요. 유유라는 후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5개 콤보 가운데 돌발 주제가 나오는 특정 콤보가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앞서서 각각의 콤보가 시작되는 5개의 문제 번호를 알려드렸는데요. 2번, 5번, 8번, 11번, 14번 어디에서든지 돌발 주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콤보에서 돌발 주제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100%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홉 번째, 오피스 설비에 있는 특정 주제를 선택하면 돌발 주제가 더 많이 나오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오픽 수업의 여섯 번째 항목인 운동 영역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선택하거나 선택 주제를 딱 12개만 선택하면 돌발 주제가 더 나온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몇 개를 선택하던 돌발 주제가 두 세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오픽 난이도 단계 선택에 따라 출제되는 돌발 주제의 난이도 차이가 있나요? 다시 말해서 오픽 난이도 3단계를 선택하면 좀 더 쉬운 돌발 주제가 나오고 6단계를 선택하면 좀 더 까다로운 돌발 주제가 나오냐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이도 3단계부터 6단계 중 어디를 선택해도 다양한 돌발 주제가 등장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쉽게 느끼는 주제와 어렵게 느끼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돌발 주제에 대한 난이도가 따로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돌발 주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봤는데요. 돌발 주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그렇다면 돌발 주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시험장에서 돌발 주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돌발 주제를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생소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돌발 주제뿐 아니라 선택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생소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소함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100% 적중하는 출제 공식을 정확하게 알면 다음 문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픽에는 총 10개의 문제 유형이 등장하고 그 유형들이 조합해서 6개의 각기 다른 콤보로 출제된다고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문제 유형과 출제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각 콤보의 첫 번째 문제에서 돌발 주제가 등장했을 때 이후에 출제되는 문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난이도별 출제 공식 꼭 챙겨주세요. 두 번째, 돌발 주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줄거리를 생각해보세요. 시중 교재나 제 영상들을 통해서 돌발 주제들에 대한 기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줄거리로 답변을 구성할지 생각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험장에서 멘붕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자주 출제되는 돌발 주제들 중 재활용에 대한 기출 문제 한 세트를 보고 들으면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잘 챙겨두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Discuss a few things about the recycling system in your country. When do you usually recycle? What are the requirements when doing the recycling?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인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창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줄거리를 잡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한국 재활용 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특정한 날에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는 지역마다 다르다. 나는 토요일에 한다.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분류해 놓는다.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용기에 버린다. 다음날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간다. 정해진 날 하지 못하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가볍게 줄거리를 생각해보는 것은 창작력을 향상시켜서 오픽 등급을 빠르게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출제되는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Explain some of the steps that you take when you do the recycling. How do you recycle? Explain what you do first, second, third. Tell me about the normal routine that is usually followed. 재활용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해보라는 내용인데요. 종이, 플라스틱, 유리와 캔으로 분류를 해놓는다. 각기 다른 용기에 담아놓는다. 정해진 요일에 지정된 장소에 가져간다.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용기에 버린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면 약간의 비용이 든다. 재활용을 하는데 1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꼭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흔히들 하는 활동들을 내 이야기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줄거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배점이 높은 과거 경험 기출 문제를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a particularly memorable experience while doing the recycling? Where and when did this happen? Provide a detailed summary of this experienc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it. What made this experience unique or memorable for you? 재활용을 하면서 겪었던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라는 내용인데요. 따지고 보면 재활용을 하면서 인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기나 할까요? 하지만 오픽 시험에서는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설정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갔다. 재활용을 끝내고 돌아오려는데 멀쩡하게 생긴 나무 의자를 발견했다.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멀쩡해 보였고 그래서 집으로 갖고 와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약간의 흠집만 있을 뿐 상태가 매우 좋았다. 득템했다. 이런 식으로 줄거리만 생각해 보는 것도 돌발 주제에 대한 적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활용해서 답변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에게 스크립트 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고 내용도 단순해서 채점자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시중 교재 하나를 구입해서 각색을 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양한 문장과 표현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줄거리에 노출이 되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답변을 하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어 말하기 수준에 적합한 교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으로만 구입하지 말고 직접 교재를 보고 답변 내용을 훑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광고만 보고 구입했다가 수준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 꼭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시험장에서 돌발 주제를 만나면 slow down. 각 콤보의 첫 번째 문제에서 돌발 주제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절대 다음 문제를 서둘러서 클릭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 선택 주제도 마찬가지인데요. 100% 적중하는 출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다음 문제 내용을 예측하면서 줄거리를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 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비싼 응시료를 내고 20분 만에 후다닥 나와버린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빨리 나가면 가산점이 주어지고 늦게 나오면 감점이 주어진다? 이런 평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서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 가지 돌발 주제들에 대한 기출 문제를 공개하면서 스크립트도 함께 제공하는 영상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픽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It's the highest compliment.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next time. Bye!